데뷔를 앞두고 가진 마지막 점검 시간. 훌쩍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은 다른 멤버들과 달리 다희는 그동안 수차례 지적받은 진정성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다희 그러면? 노래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 고민하던 다희는 피도과의 대화 속에서 그동안 말하지 못한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는데, 빨리 꿈을 찾아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처음 들어왔었어요. 자신의 절실함과 잠재력을 찾기 위해 의지를 다진 다희. 감동을 전할 수 있는 보컬리스트가 되기 위한 그녀의 성장 스토리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시간에 그 얘기를 좀 나눴었잖아. 그래서 이제 곡을 좀 정해야 되잖아. 너의 그런 잠재되어 있는 그런 감정들이나 그런 걸 좀 많이 끌어낼 수 있는 슬로우 모션 해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 빡세게 한번 달려보자고. 네. 이런 상태로는 뭐 좋은 소리 듣기 힘들거든? 곡의 감정 가사가 너무 안 들려 표정에서. 밤을 새서라도 좀 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 뭐 표정이 너무 한 가지야. 더 다양한 표정이 나와야지 노래도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 일단 생각보단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뭐랄까, 너 이거 노래 가사 내용이 뭔지는 아니? 슬픈 거요. 뭐 임마? 슬픈 거라고? 어쩐지 좀 부르는 게 감정이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더라고. 뭐 슬픈 거야 임마. 이게 곡에 대한 파악 없이 부르면은 이거 뭐 무슨 노래 부르고 있는 건지 대중들도 똑같이 느낀다고. 지금 이래가지고는 시혁이 형이 뭐 좋아하기 힘들겠는데?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천천히 다가가야지 그 사람이랑 사랑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천천히 너랑 사랑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의지를 나타내는 곡이잖아.
연습 많이 했잖아. 네. 일단은 이제 남은 시간 오늘밖에 없으니까 네. 이제 오늘 이제 녹음 잘 해가지고 이제 시혁이 형한테 들고 가야 되니까 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녹음 해보자고. 네. 일단 녹음 한번 시작해볼까? 네. 사람들한테 노래를 어떻게 전달해야 된다에 대해서 약간 이해한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줄거리를 읽어서 얘기하려는 노력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내가 원하는 건 그거보단 조금 더 해줘야 된다, 다이가. 그래서 어느 정도 실마리는 좀 보이는 것 같거든? 네. 많이 따라온 것 같고, 잘 부탁드립니다. Why can't I 다 너 기다리고 있는데. 뭐야? 네?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녹음하고 왔어요. 무슨 녹음? 슬로우 모션 녹음하고 왔어. 많이 힘들었어? 그냥 멈춰져 있는 거? 사람들이 다 듣고 막 잘한다. 끝. 그냥 감정 없이 부른다는 소리 듣고 들어오고 나서 지금까지 전 들은 소리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난 진짜 그건 안 묻혀지는 건가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도 너에 대해서 너가 실력이 계속 똑같아 늘지 않아 이런 얘기로 상처받기보단 너가 너한테 자신감을 더 가지고 너는 네가 가지고 있던 거에 네가 겉으로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표정이랑 몸짓이랑 그런 뭔가 감정이 전달이 되면 네가 더 노래를 잘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한다고 하는데 넌 왜 이렇게 감정이 없이 불러오라고 하니까 네 노래를 듣고 한 번도 나는 감동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 듣고 아 나는 그런가? 근데 진짜 처음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뭔 말인지 이해도 안 갔고 왜 나한테 뭐라고만 하지? 난 했는데 왜 사람들이 안 했다고만 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나도 이제 내가 그렇게 느껴지고 감정 없이 부르는 것 같고 대충 부르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냥 스스로가 닫았던 것 같아요, 계속. 그래도 너는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봤잖아. 난 진짜로 그런 적이 손을 꼽을까? 없는 것 같아. 그게 어떻게 보면 나는 그게 부러웠었어. 저는 그냥 인정받는 거? 언니가?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냥 그게 좋아서.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언니가 쟤는 진짜 지가 노력해서 된 거야 자기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인정해줄 때가 부럽더라고요. 내가 진이 언니한테 상담을 했던 적이 있다? 그때 언니가 나한테 해줬던 말이 내가 없는 걸 언니가 채워주고 언니가 없는 걸 나한테 채워달라고 했었거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같이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다섯 명이잖아. 그래서 너가 힘든 게 있고 뭐 노래하면서
네가 그런 게 있을 때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널 채워주고 내가 노래하면서 부족한 게 있으면은 너가 나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물론 지금 네가 힘든 게 있잖아. 그걸 나는 잘 할 거라고 믿어. 밑에서도 분명히 피디님들도 너를 되게 많이 늘었다고 네가 잘하고 있다고 하실 거야. 네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걸 알아주실 거라고 나는 믿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앞으로 잘해보자. 배고프겠다 했는데 나 너무 배고팠어. 내가 더 배고파. 아, 저는 더 살 빼야 되는데. 더 빼고 싶어? 그럼요. 더 빼고 싶어요. 나도 빼야 돼. 세 바퀴 더. 세 바퀴 더. 세 바퀴 더. 고! 고! 렛츠 고! 고! 갔다. 빨리 빨리 더 빨리. 가세요. I don't know why you always get so insecure. I wish you could see what I see when you're looking in the mirror. And why won't you believe me when I say that to me you get more beautiful every day? When you're looking at the magazine, thinking that you never measure up, you're wrong. 'Cause you're my cover. Yeah. 다른 걸그룹도 이렇게 풀떼기만 먹고 있겠지? 지금 그 걸그룹은 비주얼 생명이죠. 없으면 죽죠. 중요하죠. 네. 뭐 걸그룹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여성에게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에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전에는 뭐 노래만 잘하고 음성만 좋으면 됐는데 음악은 귀로 듣는 거기 때문에 노래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요즘에는 이쁘고 실력도 갖춰야 뭐 비주얼 좋은 가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형같이 예쁜 것보다는 어떤 자기만의 개성있게 생겼고 뭐 또 이제 가창력이라든지 어떤 다른 기가 있다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이자고 했는데 다들 많이 예뻐지고 좋은데? 그리고 얘기 들으니까 춤이 되게 어렵다고 하던데? 라이브는 괜찮아? 춤을 좀 띄워야 되는 도전에서는 목소리도 같이 떨리니까 좀 오히려 좀 못 띌 노래를 더 해야 되나 춤을 더 고민되지. 네. 무대에 올라가면 에너지가 생긴다? 나도 모르게 뭔가 확 와 부인도 모르는 에너지를 딱 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자 가수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지 항상 관리 잘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버리지 마 나태해지지 말라 항상 잘 가꾸고 여자 가수니까 보여주는 거 특히 뭐 세세한 거 하나 뭐 네일이라든지 머리 거울도 자주 봐야 되고 항상 예뻐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지 그 카메라나 그래 예쁘게 나오거나 잘 예쁜 각도 그런 선배님만의 비법이나 이런 거 각도 전문 각도 그거 나는 몰랐어 우리는 안 가르쳐 주었어 그래서 처음에 그냥 하다가 한 3년 전쯤에 알았나? 3, 4년쯤에 내 얼굴 왼쪽에 있는 거야 카메라가 딱 이쪽에서 켜지면 아 되게 자신감 있게 하거든. 근데 이쪽에서 켜지면 다 불안해. 맞아. 안전하고 나갈까봐 불안 쳤잖아. 마지막으로 언니가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가장 팀의 화합이 제일 중요해. 인기 같은 것도 다 필요 없어. 솔직히 멤버들끼리 서로 깨지면 인기 있을 것도 없고. 그리고 인기는 처음에 돋보이는 사람이 있다, 분명히. 딱 한 사람한테 포커스가 집중이 딱 되는데 그리고 나서 다 돌아와. 언젠가 한 명씩 다. 그러니까 너무 딴 사람이 돋보인다고 질투, 어차피 안 할 테지만 질투하지 말고 천천히 자기를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키다 보면 다 사랑해 주시죠. 진짜 팀이 깨지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인기도 못 해. 네. 항상 서로 위해서 깨지지 않고 끝까지 가늘고 네. 길게 진짜로 롱런 한 방에 빡 올라가면 내려올 때밖에 없어 네. 잘할 수 있을 거야 그치? 네 잘할 수 있지? 네 진짜 잘해 파이팅 하고 끝낼까? 네 하나 둘 셋 파이팅!